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날이 추워지면 따끈한 모가차가 생각나는데요. 생기긴 못생겼어도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모가. 오늘은 모가의 효능과 모가차, 모가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아는 지인이 모가 몇 개를 갖다 주셨습니다. 예, 정원에서 열린 건데요. 꽤 크네요. 바구니에 한동안 담아놓았더니 몇 개씩 썩기 시작해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차와 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다른 건 몰라도 가을만 되면 모가를 사서 모가차를 담그는 일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기간지 천식으로 고생하실 때에 모가차를 큰 주전자에 끓여놓고 하루 종일 드셔서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당신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일이라 지극정성으로 모가차를 준비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모가는 못생겼어도 사람에게 참 유익한 과일입니다. 일단 모가를 잘라야 하겠는데요. 절반 자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속에 씨가 단단하여 중간 부분에서는 칼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칼이 걸렸을 때 힘을 팍 주셔서 씨를 함께 자른다는 생각으로 잘라보세요. 네, 그래도 안 되시면 칼 끝부분을 절구공이 같은 걸로 툭툭 쳐보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모가를 세워서 자를 수 있으면 세워서 잘라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자를 텐데요. 밑부분이 자꾸 도마에서 미끄러지면 키친타월 몇 장을 구겨서 밑에 넣고 그 위에서 자르면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반절을 자르셨으면 반절을 더 자르세요. 자, 그럼 씨를 발라내기가 더 쉽습니다. 씨는 꼭 발라내셔야 합니다. 씨에는 약간의 독성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 씨를 발라내셨으면 얇게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네, 슬라이스는 잘 썰립니다. 모가 3개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는 따뜻하게 마시기 위해서 모가차로, 또 하나는 비타민 등 영양소 파괴 없이 섭취하기 위해서 담금주로 담을 예정입니다. 마른 모가차 만들기. 1. 모가를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2. 10개 썬 모가를 건조기에 말려줍니다. 3. 건조기에서 5시간 내지 7시간 정도면 잘 건조됩니다. 4. 잘 마른 모가는 밀폐된 통에 넣고 끓여 마십니다. 5. 모가차를 끓이실 때에 대추나 생강, 사과, 배 등을 첨가하시면 더 맛있는 모가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모가주는 10개 썰은 모가를 용기에 절반 정도 담고 담금주를 부어놓고 100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모가는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면서 배가 아픈 위장병에 도움이 되며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설사 뒤에 오는 갈증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또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낫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가의 효능 1. 감기 및 호흡기 질환 예방. 모가차의 대표적인 효능은 감기 및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 구연산, 사과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감기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만성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가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호흡기 관련의 기관지염이나 기침, 천식, 가래, 폐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멈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혈당 조절. 모가의 주요 성분인 당분은 과당의 형태로 들어있는데요. 이 과당은 다른 당분보다 혈당의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의 당분 흡수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이미 흡수된 당분을 빨리 소모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에너지원으로 좋다고 합니다.
3. 설사 및 식중독 치료. 모가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설사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사과산, 유기산 등의 성분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중독 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구토, 속 울림거림이 있을 때에 모가차를 마셔주면 좋다고 합니다. 4. 뼈 건강 강화. 모가에는 근육과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과 철분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골밀도를 향상시켜주고 칼슘의 산화를 방지하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의 골격 형성, 성장 발육에 좋고 중장년층, 노인,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 소염 진통작용. 모가에는 탄닌, 벤질알데히드 등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외부의 세균 및 바이러스가 목의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멸시켜줍니다. 뛰어난 소염작용으로 천식, 감기, 가래 등 기관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며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모가의 신맛을 내는 시트루산, 사과산 등 유기산 성분은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경련, 관절통, 신경통, 치통, 생리통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6.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 모가에는 탄닌과 비타민C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체내의 활성산소를 억제시켜 피부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미세주름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모가에 있는 시트루산, 사과산, 구연산 등 유기산 성분들이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체내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 피부를 좋게 합니다. 모가는 그 맛이 시큼하고 떨떠름하지만 향기만큼은 어느 과일 못지않게 향기롭습니다. 또한 향기 못지않게 좋은 약효를 지니고 있으니 모가차 많이 드시고 이 추운 겨울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